드디어 우리가 일본에 왔습니다. 두드림 시즌 2의 1등 팀 요아이. 안녕하세요. 미래의 보건 간호사를 꿈꾸는 요아이 팀. 일본의 지역 케어 시스템을 체험하기 위해 휴고현의 보건소를 찾았었죠. 좀 많이 먹으라니까? 조금 걷죠. 오하요 고자이마스. 개츠 아츠. 안 되는 일본어로 어르신들을 맞이했던 아이들. 자, 이번 주 탐방은 어떨까요? 아, 뭐지? 하카레 마시다. 요아이. 요. 하. 이. 파이팅! 지난주 보건소를 찾아 지역 케어 시스템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워봤다면 이번 주에는 본격적인 시설 탐방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아마가사키 시의 노인 요양 시설인 소노다엔. 안녕하세요. 소노다엔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이제 한 2-3일 정도 여기서 이제 실습을 할 건 탐방을 할 건데 그동안에 저희 학생들 예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ここは特別養護老人ホームと申しまして、介護の必要な高齢者が 50名 暮らしている施設になります。 두드림 탐방의 시작은 이름표를 다는 곳에서부터 시작. 자,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건강 체조 중이신 어르신들. 일단 인사부터 드려야겠죠?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요망진 요아이가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본의 노인 요양 시설 소노다엔에 대해 살펴볼까요? 약간 뭐 카텐なので, 병원とね, 약간 同じような雰囲気になるんですけど, カーテンのこういう模様とか色とかを工夫して, なるべくお家のように過ごしてもらいたいと思ってます. 아이고, 여기는 가정집이야, 요양 시설이야. 소노다엔의 가장 큰 특징은 시설임을 드러내지 않는 것. 마치 집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반신욕 취미를 이어갈 수 있는 편백 욕조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어르신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普通の普段着を着てるので誰が介護職員か誰が看護職員かはわからない. 딱 처음 갔을 때 저희 나라 요양기관 요양기관이랑 약간 달리 일반 가정집 같이 TV도 이렇게 많이 놔져 있고 그렇게 편한 분위기에서 지내는 거 보니까 뭔가 안심이 됐어요. 이스덱산 땅 가란데 나이 아 이제 아 가벼운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부터 중증 장애를 지닌 어르신까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함께하는 곳 소노다엔. 치료보다는 케어 중심으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상태를 일일이 살펴보기 위해선 간호사들의 존재가 필수입니다. 미래 보건 간호사를 꿈꾸는 우리 학생들, 간호사 선생님께서 잠시 시간을 내주셨는데요. 오토시오니 마, 네, 요리소때 야사시쿠 시대하게 호시노가나. 다시 태어나도 이 직업을 가질 건지 물어봐 주세요. 아, 아이라비마스. 아노, 마, 마고짱이 이룬데스께도 뭐, 마고짱이 나한테 호시드스. 되게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격려랑 조언해 주셔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기관에 저희가 찾아와서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제가 들으지 못한 정보도 듣고 그래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どうでした? ちょっと役に立ちましたでしょうかね? 大丈夫ですかね? はい。短い間でしたけど また明日も頑張ってください。先生に今日は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어르신들과 함께 있던 소노다연에서의 첫째 날. 가니 예쁜 척 해줘. 안녕.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풍성했던 하루가 지나갑니다.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기분 좋은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소노다인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기만 한데요. 자, 오늘은 UI팀이 어떤 활동을 펼치게 될까요? 아이고, 착하다 착해. 오자마자 어르신들한테 공손하게 인사드리고 한쪽 가슴에 이름표를 달면 탐방 준비 끝! 어제 봤던 거를 이제 기본으로 삼고 실수하지 말고 눈치껏 알아서 빨리빨리 행동할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할 거예요. 좀 더 보람 깊은, 뜻깊은 시간을 갖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하지마시테.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今日私ここの責任者の関口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で、歌が好きな方が多いので、今からちょっと20、30分ぐらいカラオケをして楽しんでもらう時間になります。で、今から説明しますので、こちらの方に。 오호, 노래방 시간이라 UI 팀도 노래는 자신 있는데. 자, 지금이다 얘들아. 드디어 너희들의 흥과 끼를 마음껏 펼칠 시간이 왔다. 옳지, 옳지, 옳지. 그렇지, 춤도 빼놓을 순 없지, 그렇지. 여기서 그 할머니분들이 그 노래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생각했던 노래 지금 공연하려고 연습 중이에요. 今日ですね、学生の方3名さん今日こちらのデイの方に来ていただいてて、なんかご挨拶していただけるようなんで、ちょっと変わりますね。 こんにちは。 자, 일단 시작은 생일 축하 노래로. 아유, 우리 어르신 생신 축하드려요. 오단조비 오메데도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こんなたくさんの皆さんにね祝いしてもらってね本当に嬉しいです。 마치 손녀들의 재롱을 모두 환하게 맞이해주는 어르신들. 그 반응이 더욱 신이 난 아이들인데요. 까짓거 말이 안 통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마음만 통하면 되지. 노래는 익숙하지 않아도 어르신들을 위해 나선 아이들이 그저 기특하기만 합니다. 아, 급하게 준비하느라 힘들었는데 그래도 잘 된 것 같고 반응도 좋아서 너무 좋았어요. 할머니들 좋아하시는 모습 딱 보니까 용기 얻어서 더 춤추고 더 흥이 돋았던 것 같아요, 연습보다는. 제주에서 온 UI팀을 특히 더 반가워하는 어르신이 있었는데요. 북경으로 일본에 와서 여기서 또 공부하려고 오진 않았지. 저희 세 명 꿈이 간호사예요. 그래서 간호에 대한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지식? 간호에 대한 걸 배우려고 왔죠. 한 동네 사람. 아니요. 다 달라요. 나는. 제주 씨. 제주씨. 저는 서귀포 선반매죠. 저도 제주씨. 신촌이라고 한대. 조천맨 가기 전이나 신촌 거기 일본에 열리들 먹고 와서 이제 구집들이라. 제주에서 왔다는 말에 고향부터 물어보는 할머니. 익숙한 지역의 이름이 오가고
일본에서 만나니 더욱더 반갑기만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음 프로그램, 이번엔 건강 체조 시간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열심히 근육을 풀어주고. 보기엔 쉬워 보여도 은근히 어려운 부채로 풍선 날리기. 어르신들의 근력 운동과 인지 훈련에 도움을 주는 게임이랍니다. 아이고, 얘네들은 언제 이렇게 친해졌대? 어르신들 옆에 앉아 열심히 게임에 참여해 보는데요. 어르신들보다 니네가 더 신나 보인다, 야. 말이 안 통하는 걸 저도 느끼지만 무조건 일단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그렇게 하면은 어떤 정도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그 보건직 공무원이 되었을 때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덧 소노다연에서의 탐방은 모두 끝이 나고 제주도에서 다시 만납시다. 안녕하세요. 모두 가서 말 잘 잘라고 일본에도 잘 살고 있다고 모두 조심히나 잘 있다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따뜻하게 맞이해줬던 어르신들. 어르신들과 함께 있던 좋은 기억만 안고 돌아갑니다. 다음에 다시 뵐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정을 통하고 온 아이들.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탐방이었습니다. 진짜 뜻깊은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꼭 놀러 와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진짜 감동받았어요. 더 용기를 얻고 가는 것 같고 좀 저도 성숙하게 꿈에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요! 소노다엔을 떠나 다음 탐방지를 찾아가는 요아이팀. 계속되는 강행군에 피곤할 법도 한데 그런 기색 하나 없이 즐겁기만 합니다. 아, 그건 그렇고 니들은 다음 탐방지가 어딘지는 알고 있니? 요아이팀의 다음 탐방지는 히라노 운하를 끼고 있는 이쿠노구. 여기가 입구예요. 코리아 이쿠노구에 왔으면 이곳을 빼놓을 순 없겠죠. 오사카 안의 작은 한국 코리아타운입니다. 많이 사는 지역. 옛날은 우리 같은 제일 격포가 그냥 쉽게 그 김치나 돼지고기나 그거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요즘은 한류가 많이 유명하잖아요. 반가운 한국의 음식과 물건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 이쿠노구의 명소 코리아타운입니다. 최근 일본에 부는 한류 열풍으로 덩달아 이곳의 인기도 급상승. 코리아타운은 지금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 익숙한 냄새에 끌려 발길이 멈춰선 아이들. 언제 왔어요? 언제 왔어요? 일요일. 일요일. 나 이거 있으니까. 아, 즉석에 산다. 야. 여기가 일본인지 한국인지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화가 오가고. 니들은 촌스럽게 일본까지 와서 회오리 감자를 사 먹니? 타코야끼도 아니고. 아무렴 익숙한 것이 최고라지만 해도 너무한다 너무해. 여기는 칠성로가 아니라 일본의 코리아타운인 건 알고 있지? 어? 여기 코리아타운을 이렇게 발전시킨 여기 원래 톳집의 사장님이 새롭게 이렇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안에는 그 제주도 분이신데 제주도 추산물 같은 것도 많이 팔아요. 코리아타운 안에서도 특히 인기 있는 명소라는데요. 건물 안을 둘러보니 아, 여기가 한국인지 일본인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제품들은 물론 익숙한 한국 연예인들의 사인들로 가득합니다. 평소에 자주 보던 물건들도 일본에서 보니 더 신기하고 반가운 이유는 뭘까요?
코리아타운 안에 제1교포 중 제1제주인이 무려 70%라는 사실. 오늘은 고향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내주었던 제1제주인 어르신을 만나러 가봅니다. 10만 천. 안녕하세요. 미쳤다. 근데 뭐 大丈夫ですか? 아, 大丈夫ですか? 도와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앉아서 방석에 웃어서. 아, 이렇게 앉아서. 할머니, 저희가 네. 제주도에서 넘어올 때 이거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할머니 네. 받아주실 거죠? 아이고. 네, 여기요. 아,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할머니 죄송한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요? 에, 우리 나로 하면 95. 괜찮으시면 마사지. 에, 마사지. 해드리려고. 제주도에서 배워왔어요. 아. 할머니한테 해드리려고. 아이고. 네. 이목이 어디 있을까? 탐방 떠나기 전 어르신들에게 해드릴 이벤트를 고민했던 UI팀.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 직접 건강 마사지를 배워왔는데요. 손이면 손, 발이면 발. 우리 UI팀이 제대로 배워갈 테니 자, 어르신들 기대해 주세요. 마사지를 위한 의자까지 세팅 완료. 할머니, 지금부터 저희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손 잠깐만 차가워요. 괜찮아요. 괜찮아. 자, 얘들아 제주에서 배웠던 거 기억하지? 배운 대로 하면 되는 거야. 할머니 어깨 시원하세요? 아, 시원하세요. 아휴, 어설픈 실력이지만 마치 친손녀들처럼 정성을 담아 열심히 마사지를 하는 아이들. 홀로 지내며 외로웠던 할머니의 마음을 따뜻. 녹여줍니다. 여동생, 영동생이 몸이 아픈데 좀 소식 좀 안 돼요. 나 혼자 여기 살아요. 딸 하나. 가족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 일본으로 떠나왔던 젊은 날. 그때는 일이 오래 있을 줄 미처 몰랐습니다. 70여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리운 내 고향 제주. 하지만 이제는 가고 싶어도 혼자는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웃어보는지 고향에서 찾아온 아이들이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따뜻한 손으로 마사지하니까 좋네. 마냥 행복해하며 좋아해 주시는 할머니의 모습에 아이들의 콧등은 괜스레 시큰해집니다. 그저 꽉 잡은 두 손 너머로 자신들의 마음이 닿기를 바라봅니다. 좋아요, 참말로. 예. 이거 우리 손지들. 죽을 때 그거 많이 있어요. 고마워요, 많이. 할머니, 저희가 이제 가도 응. 혼자서 손이랑 발 같은데 이렇게 주물르시고 이렇게 치면서 응. 꼭 건강하게 오래 아이고, 사셔야 막... 돼요. 다음에 또 찾아뵐 수 있으면은 찾아뵐게요. 또 와요. 또 와요. 감사합니다. 나가 살아 있으면 살아 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냥 보내기 아쉬워 한 사람 한 사람 선물을 안기는 할머니.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마워하세요. 많이 많이 오래 할머니. 우리 다시 만날 그날까지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일단 할머니 고향도 못 가시고 자기랑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여동생 얘기하시면서 되게 슬퍼 보이셨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저도 마음이 좀 먹먹했고 근데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스킨십을 이용한 마사지이기 때문에 할머니의 그런 고운 손을 잡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어요. 마사지도 하고 할머니가 되게 좋아해 주시니까 이게 진짜 정말 잘했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원래 제주도 분이신데 자기가 오고 싶어 본인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억지로 거의 오다시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기 전부터 아 어떻게 말을 해야 할머니가 좋아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진짜 처음 들어갈 때부터 잘 맞아주셔가지고 안마 하는데 진짜 하나도 힘 안 들고 그냥 아 제발 시원하게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할머니가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더 힘 얻고 오게 된 것 같아요. 요아이팀의 탐방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한 세 번만, 딱 세 번만. 아. 어느새 전문가 포스가 철철. 야, 할머니들 재밌게 웃겨드리자, 할아버지도. 야, 갑자기 진지 좀. 야, 잘해라. 흥, 끼, 정이 넘치는 요아이팀의 마지막 탐방도 기대해 주십시오. 엄마 저희 강아지 살기